결혼식을 하는데, 그 준비하는데, 예물을 참 신경들을 많이 써요. 혼수. 혼수를 뭘 해야 되나. 가만 보면, 돈 자랑하는 것 같을 정도로 예물에 신경을 써요. 몇천만 원, 몇억 썼다, 뭐. 결혼 예물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씨를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의 씨. 마음의 씨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의 씨가 뭐냐? 여자는 난 남편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하는 마음. 시부모님을 잘 모시겠다는 마음. 그두 가지 마음만 정말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결혼 파탄 안 납니다. 남자는 무슨 마음의 씨를 내 아내를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 장인, 장모님을 잘 내가 모시고 사랑하겠다는 마음. 그 마음의 씨만 정말 가지고 가면 부부는 불화할 일이 없어요. 결혼이 파탄 나는 경우를 이렇게 보면 가재 도구 때문에 파탄 나는 사람 없습니다. 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파탄 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뭐예요? 다 너를 위하겠다는 마음의 씨가 없어요. 내가 남편을 위하겠다는 그 마음의 씨, 그게 없어. 내가 아내를 위하겠다는 마음의 씨, 마음의 씨가 없어요. 몸만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주장만 있어요. 다 제가 피해자야. 부부 불화하는 거 보면 딱둘다 저울에 달리면 똑같아. 말을 이래 들어보면 제 주장만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거 보면 마음에 그 씨가 없이 감정 가지고 결혼하거든요. 좋아한다는 감정. 그건 씨알머리 없는 마음이야, 그게. 그 씨가 없는 마음이에요. 총각이 처녀가 좋아서 저녁에 데이트 하다가 헤어지기 싫어. 같이 있고 싶어. 헤어지기 싫어. 결혼해가 살아봐라. 같이 있는 게 지옥일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 감정이거든요, 감정. 기분이에요. 그걸 기분을 사랑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나무를 옮겨심어 놨어. 낮에 햇빛이 나니까 시들어. 저녁에 해가 지고 이슬이 내리니까 나무가 살아나. 그 나무가 뿌리가 부실한 나무 아니에요. 옮겨심어 놓으니까. 물을 주면 살아나. 물을 주면 죽으려고 그래. 그 기분으로 사는 사람이 그거란 말이야. 기분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씨가 없이 감정만 가지고 결혼 생활 하는 거는 아슬아슬한 거예요.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 마음의 씨를 준비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만약에 25살, 30살에 결혼한다 그러면 남자, 여자가 그 30년 동안 뭐를 기르는 거냐? 나는 너를 위해 산다라는, 나는 너를 위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씨를 기르는 거라, 마음의 씨. 그래서 마음의 씨는 품는 씨거든. 마음에 품는단 말이야. 그 마음에 품은 그 씨가
씹는 씨로 나오는 씨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위하겠다는 마음이 꽉 차 있으면 말이 위하는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아내를 위하겠다는 말이 마음에 씨가 딱 차 있으면 그 씨가 밖으로 나올 때 말이 어떻게 나와요? 아내를 위하는 말이 나오잖아. 그런데 내가 상대를 위하겠다는 마음에 씨가 없어. 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이 탁 나오면 원망한 말이 나오잖아. 시비하는 말이 나오고 타다는 말이 나오고 말끝마다 싸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마음의 씨는 품는 씨고 말 씨는 심는 씨고 몸은 씨가 없어. 몸은 씨가 없어. 몸은 뭐 하는 거냐? 그 몸 가지고 씨를 기르는 밭이란 말이야. 그게 몸이. 내 몸을 가지고. 이 모든 열매를 봐봐요. 열매는, 모든 열매는 씨눈이 있습니다. 쌀을 이렇게 보면 쌀이 이렇게 있는데 쌀의 끝에 하얀 씨눈이 있죠. 눈이 있죠. 이 씨는 이게 벼라니까, 이게. 심으면 요 씨눈이 이렇게 싹이 나고 밑에 이 쌀 이거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육질, 이거는 거름이야, 거름. 씨눈이 크는데 이게 거름, 땅에 거름을 빨아먹을 수 없으니까 제 살을 빨아먹고 크는 거 아니야. 그렇죠? 모든 씨의 원리가 그렇단 말이야, 씨의 원리. 그러니까 마음에 품는 씨, 이 씨를 기르는 게 뭐냐 하면 이 몸이 과육과 같은 거, 과육. 과일 나무의 씨의 과육처럼 이 몸을 희생해서 내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남편을 위해서 희생해 하면서 내 마음의 씨를 이렇게 길러가는 거란 말이야, 그게. 계란 봐요, 계란. 계란 달걀 보면은 달걀이, 장딱 있는 달걀은 하얀 게 있지 않아. 노란자가 있고 흰자가 있고 노란자 위에 하얀 배자가 있지, 씨가 있지. 그 씨가 병아리 아니야, 병아리. 그 병아리가 되면서 뭐 해요? 노란자, 흰자가 병아리에 영양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속에서. 그걸 먹고 씨눈이 이렇게 크는 거 아니야. 그걸 다 먹고 크면 병아리가 돼서 똑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게 뭐야? 그 뭐 마음에 씨 기르는 흰자, 노란자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너를 위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니까 내 몸을 희생을 안 해요. 내 몸을 희생을 안 하는 거야. 아내를 위해서 내가 봉사 안 하고 남편을 위해서 봉사를 안 해. 그러니까 마음의 씨는 다 팽개쳐버리고 자꾸 무슨 타령을 해? 자꾸 환경 타령하는 거야. 집 평수를 좀 넓혔으면, 자동차 좀 큰 차, 좋은 차를 탔으면, 명품을 입었으면, 자꾸만 뭘 해요? 이 환경만 자꾸 기르려고 한단 말이야, 이거를. 환경만 키우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마음 가지고 키우면 키울수록 괴로운 부자야. 마음은 가난한 부자야. 마음은 외로운 부자예요. 그건 부자가 아니야. 불쌍한 거지. 불쌍하게 사는 거지. 정다움 없이 사는 게 불쌍하게 사는 거지. 그래서 이 마음의 씨를 잘 길러서 내 마음의 씨가 딱 자리 잡히면 어떤 환경이 와도 대처를 합니다. 내가 아내를 위하겠다는 마음이 딱 서고 내가 남편을 위하겠다는 마음이 딱 서잖아. 그 마음이 딱 서 있으면 가정에 어려움이 와도 부부가 딱 하나 돼서 극복해 나가는 거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해 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 마음이 안 서 있으면 멀쩡하게 잘 사는데 이혼해. 잘 해놓고 사는데 이혼해. 벤츠 타는데 이혼해. 왜?
씨알머리가 없으니까. 탁구 치는 사람 보면 탁구공이 굉장히 빨리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테니스 치는 거 보면 테니스 공이 얼마나 그 스매싱 하면 강하게 와요. 그, 나 배구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실력이 딱돼 있으면 탁구공이 아무리 빨리 오고 어렵게 와도 탁 자세를 가지고 받아내지. 어떻게 와도 폼이 딱딱 만들어지지. 내 자세가 돼 있으면. 안돼 있으면 맞아 죽어. 자세가 안돼 있으면 야구공에 맞아 죽는다니까? 자세가 안돼 있으면 테니스공에 맞아 죽어요. 그 강한 볼에 맞으면 사고나.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의 씨가 그 내가 당신을 위하겠다는 마음, 그건 부부지간뿐 아니야. 너나 관계도 내가 너를 위하겠다는 마음, 너를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딱 아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네가 내한테 섭섭한 말을 해도 뭐네 마음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다 넘어가요. 그 마음에 씨가 없으면 못 견디는 거야. 못 넘어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게 정말 뭐라 그럴까? 부뚜막에 애 올려놓은 같은 결혼이에요. 그 뜨거운 부뚜막에 아이를 올려놓으면 아슬아슬합니다. 왜냐하면 다 외모지상주의, 기분지상주의, 감정지상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참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하는 그 사랑이 결혼식을 딱 하면 그 감정 한 달? 1년이 안 가요. 1년이 안 간다니까. 자식은 내 자식이 늙어도 예뻐. 어려도 예쁘고 늙어도 예뻐. 마누라는 신혼 지나면 안 예뻐. 남편은 신혼 지나면 안 멋있어. 이것저것 허물이 보여. 부족함이 보여. 성질이 보여. 그러니까 이 사회의 결혼이라고 하는 건이 사회의 문화 자체가, 시대 정신 자체가 정말 잘못된 시대 정신이에요. 가요 가운데 왜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노래 좋아하는 사람이 싫어할지 모르지만은,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마음이 가는 대로 해. 이게 뭐예요? 이런 노래 멜로디가 좋기 때문에 그 흥겨우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열광하는데, 그런 가사들이 다 사람들의 의식화됩니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다. 이 세상의 타락의 문화가 시대 정신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 시대와 안 맞다 그럴 수 있죠. 선지자는, 종교는 시대의 흐름에 박자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시류를 따라가. 정치인들은 악마와 손을 잡아요. 이익이 된다면. 제 정치에 이익이 된다면. 도둑놈과도 손잡고, 사기꾼과도 손잡고, 정말 악마하고도 웃으면 손잡고 간다니까, 정치라는 거는. 진리는 그게 아니야.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 시대 사람이 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면 아닌 거예요. 결혼은 선택이 아니에요. 연애가 필수가 아니야. 아니, 몸은 즐기는 수단이 아닙니다.
타락의 문화는 몸이 즐기는 수단이에요. 이 횡적 문화라는 게 몸은 즐기는 수단이야. 몸은 즐기는 수단이 아니야. 마음의 씨를 기르는 데 있어서 헌신해야 될 몸이지, 사용해야 될 몸이지. 이런 경험자가 능력이 있고 경험자 우대예요. 사랑은 경험이 아니야. 사랑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애기를 경험으로 키우나? 애기를 낳아보고 애기를 놓나? 사랑은 경험이 아니에요. 연애 경험이 많아야 된다. 연애를 많이 해보고 시집가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화가 그림을 그리는데 화선지에 막 낙서가 되어 있는 화선지를 갖다 놓고 그린 거랑 똑같아. 어떤 화가도 낙서되어 있는 화선지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화선지에 그림 안 그려. 버려버리지. 깨끗한 순백의 화선지에 스케치를 시작해요. 사랑은 그런 거야. 연애 경험을 많이 하고 싶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잡초밭에 씨를 심으라. 이 말하고 똑같아요. 잡초가 무성한데 거기다 씨를 심는 거예요. 결혼의 가장 귀한 예물이 순수함이에요. 순정이에요. 마음이 깨끗하고 몸이 깨끗한 순정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런 마음의 씨를 준비하는 거다. 마음의 씨앗을. 무슨 씨앗? 마음의 씨의 본질이 뭐라고요? 난 너를 위해서 산다. 난 남편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살겠다. 시부모님을 위하는, 시가 식구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 신랑은 나는 아내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 나는 처가 식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그 마음의 씨, 그게 마음의 원형이거든요. 그게 전혀 없이 우리 둘이 좋아서 우리 둘을 중심하고 언제나 무너집니다. 그거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안 됩니다. 왜? 화목이라는 것은 효를 바탕으로 화목이 되는 거야. 나무가 무슨 나무든지 줄기가 올라가고 가지가 딱 나와요. 줄기가 올라가고 가지가 나오고 줄기가 올라가고 가지가 나오고 이렇게죠. 기둥을 세우고 쓰라붙이고 기둥을 세우고 쓰라붙이고 기둥을 세우고 쓰라붙이지 쓰라붙여놓고 기둥 맞은 놈이 어딨나? 예? 가지 나오고 줄기 올라가는 게 어딨어? 천지의 이치가 그런데 화목, 부부지간의 화목이라는 것, 형제지간의 화목이라는 건 반드시 효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효심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런 효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수직적 중심이란 말이에요. 우주의 중심이. 저 나무들이 태양 없이 크나 땅이 아무리 좋아도 태양이 없으면 안 돼. 태양의 빛을 제대로 받아야 나무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예물을 다 빼놓고 갑니다. 오늘날 종교, 오늘날 그 결혼하는 사람들이. 그건 생각도 없어요.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우리 둘이 좋으면 돼. 난 네 좋고 네 너 나 좋고 그거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 아니고 동물적인 본능이다. 그거 생물학적인 본능이에요. 그런 본능은 짐승도 다 있어. 동네 개도 다 있고 식물도 그런 작용이 다 있어요. 식물이
수술, 암술이 교배를 해야 되겠는데 자기들은 못 해. 자기들은 못 하니까 어떻게 해요? 꽃이 향기를 뿜어요. 그래가 벌을 유혹해요. 나비를 유혹해요. 그래서 나비가 와가지고 거기에 꿀을 따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암술 수술에 교배를 시켜줘. 중신을 해주는 거, 중매를 해주는 거야. 예, 그게 충매화야. 풍매화는 바람으로 하는 것도 있고, 수매화, 물로 하는 것도 있고, 자기는 못 해. 그걸 위해서 꿀과 향기로 벌을 유혹한다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너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철저히 마음의 씨를 준비해야 된다. 그게 예물이다. 그리고 정적으로는 순정을 준비해야 된다. 순수한 정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치겠습니다.